지난주에는 우리가 등불과 헤아림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눴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은 이 등경 위에다가 두지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등불은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밝히 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깨우친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또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이냐,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어디에 거할 것이냐. 빛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 빛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가지게 된다고요?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귐입니까? 이 사귐이라는 게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귐일까요?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영적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하늘 가족으로서의 사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교회는요, 다방면의 사람들이 뭐예요? 성향도 다 달라요. 살아온 삶의 과정도 달라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오늘도 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유일한 공통점 하나를 찾자면 예수 믿는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말고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없어요. 교회는요, 아니 세상 동아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뭐 테니스 동아리, 탁구 동아리, 탁구 동아리는 우리 박은혜 자매님 남편에게 의뢰하시면 돼요. 탁구 동아리, 등산 동아리, 예. 또뭐 글쓰기 동아리, 공예 동아리, 뭐 꽃꽂이 동아리, 뭐초 키우는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 나는 꽃꽂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여기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나 등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먹방. 먹방 동아리.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나가 될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요. 절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사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내가 이 소라자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성향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서. 그게 뭡니까? 이게 배려예요. 희생입니다. 양보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배려와 섬김과 이해가 없이는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나부터. 왜 장이림 자매를 나를 섬겨주지 않지? 그냥 아빠라고 무시하나? 아니요. 섬겨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그럴 때 하나 될수 있다. 그럴 때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교회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거. 그럴 때에 이 영적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 외국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그저 왔다가 한번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 천국 시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빛 가운데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는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방 사람들 교회가 세워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방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 다민족이 다 모였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다민족이 모였죠. 거기 또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이러면 하나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대충대충 한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렸다고 해서 천국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헤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아주 신중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검의 과정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한말 주세요, 한대 주세요, 그냥 대충 이게 한 대야 아니잖아요. 죄를 정확하게 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지 대충대충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뺏어서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다가 빼앗깁니까? 졸다가 빼앗겨요. 졸다가. 졸는 사람이 2만 7천 명 있어요. 빼앗긴다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다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냐, 더해지는 자가 될 것이냐. 이 가운데도 빼앗기는 자가 있고 더해지는 자가 있어요. 이왕이면 빼앗기지 말고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이 돼야 되잖아요. 왜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되지라 해준다. 이게 헤아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 줄 알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질 수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목적이 아니라 여기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절에라 가고 아니면 집에서 쉬고 아니면 놀러 가죠. 뭐죠? 단풍놀이 가죠. 그런데 왜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약속된 시간에 이 장소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린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깨달을 사람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공개된 게 아니에요. 다 오픈된 게 아니에요. 깨달을 사람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춰두고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제자들은 알아야 가서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한 사람. 자,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뭐 했어요? 네, 씨를 뿌렸잖아요. 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자, 어디에 씨를 뿌렸어요? 땅에 뿌렸잖아요. 땅에. 그럼 여러분,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씨앗과 연관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 네? 예수님,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선지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선교사들, 이 땅에, 조선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성경책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자,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땅은 누구예요? 땅에 뿌렸잖아. 땅은? 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오늘도 씨앗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앞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다른 점이 뭐예요? 처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해서 1절부터 한 사람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자, 그럼 앞에서 말했던 씨 뿌리는 사람과의 이 비유와 오늘 말씀의 다른 점 뭐예요? 땅이 하나다. 어느 땅인지 모른다. 예, 그냥 아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자고 일어났어요. 이소라 자면 자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고 일어났어요.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뒤에 땅은요? 짐승의 마음이에요? 앞에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뒤에는 무슨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른다.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한 사람이 씨앗만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앗만 뿌리고 갔다. 그리고 뭐 했어요? 밤낮 자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른다. 씨앗만 뿌리고 갔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땅이 자라게 한다. 땅이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한다.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하고 갔을 뿐이에요? 씨만 뿌리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 씨앗이 여러분에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갔습니다. 조선 땅에 열매가 맺힐까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30년이 지났어요.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는요.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은 밭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밭? 좋은 밭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자세하게 자라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라가는 과정. 그전에는 그냥 30배, 60배 좋은 땅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자라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린 사람은 씨만 뿌리고 갔어요. 그리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계속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 사이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씨 뿌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저 씨를 뿌리고 갔을 뿐인 거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땅이나 화분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해보셨죠? 아이들 항상 뭐 다 해봐요. 우리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꿰뚫어 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나는 씨앗을 뿌렸고 물 한 번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밤낮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몰라요. 그 땅 속에서 일어난 일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를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일할까요? 땅이 일할까요? 씨앗이 일할까요? 누가 일할까요? 땅이 일합니까? 씨앗이 일합니까? 잘 생각해봐. 땅이 일해요? 씨앗이 일해요? 씨앗이 일합니다. 씨앗이 일해요. 땅은 그저 씨앗을 뭐하고 있어요?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땅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씨앗이 일할 거예요. 죽어있는 씨앗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죽은 씨냐 살아있는 씨냐 따라서 씨앗이 일하고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사장시키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이 씨앗은 지금 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가 싹을 내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네, 땅이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해요. 밭. 그런 이 말씀의 비유는요 이미 이 땅을 좋은 땅이라는 전제하에 왜? 이미 네 가지 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좋은 땅이라는 전제 하에 이 말씀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과정을.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자, 이게 좋은 땅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처음에는 싹을 내죠. 다음에는 뭐 냅니까? 이삭을 냅니다. 자, 이삭을 낸다면은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모습과 같아요. 구원은요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절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돌과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연한 싹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뭐합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연한 싹이 나고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은 뭐합니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씨앗이 좋은 싹을 내고 이 발이를 내고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할 일은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공급하지 않으면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땅이에요. 나는 이 땅, 이 씨앗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우리의 생명줄이 이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우리가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자,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이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 말씀대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밤낮으로 가르칩니다.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할 때나 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외우세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싹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암송시키세요.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몰두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데 힘썼다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데 몰두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데? 서로 사귀는 일에. 아까 사귐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서로 사귀는 일에. 사귀세요. 자꾸 사귀세요. 그리고 성찬을 하고 빵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게 안 되면요. 개인도 무너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했잖아요.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아놨어. 식사 교제하는 것도 다 막아놨어.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도 다 막아놨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다 막아놨어.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씨앗이 싹이 나고 잘 자라면 이삭을 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지 이게 죄인지 의인지를 알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지탱합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자라서 청년의 신앙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삭을 냅니다. 이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삭. 이렇게 이삭까지 생겼네요. 이삭. 이게 뭡니까? 씨앗을 담을 수 있는 씨방이 생기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씨방. 이런 씨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씨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약이 좀 그런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씨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뭐요? 예, 오늘 이 한 가지 단어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나보고 그런 것 같아 지금. 나보고 지금 시험을. 자, 이 씨앗의 방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 원시방, 두시방, 세시방, 포시방 네,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농사, 아버지 농사 도와가면서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벼농사를 지면 이삭이 막 맺히잖아요. 이게 비어있어. 비어있어. 튼실하지 못한 거예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어있는 거야. 빈깍지, 빈깍지. 어떤 것은 튼실한 거야. 좋은 씨앗을 맺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청년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열매가 없어. 왜? 유혹에 계속 넘어지니까. 그 청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과정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은 첫 요한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어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영적 수준, 영적 나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청년, 아비가 나와요. 자, 어린아이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알고 있다?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요, 아빠만 있으면 돼. 하준이는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 왜? 아빠가 다 들어주거든요. 아빠 하나 좀, 아빠 하나 주거든요. 어버 주거든요. 해달라는 거다 해줍니다. 그가 원하는 거다 채워줍니다. 아빠는 만능이야. 아빠만 부르면 돼.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있어, 하준아, 이러 저한테 안 와요. 아빠한테 다 매달리고 있어.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저 아빠와 같이 그냥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아빠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좋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좋아. 하나님 아빠를 다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그 깊은 뜻은 몰라요. 하준이가 우리 이몽태 형제의 마음을 알까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유값을 벌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정비하고 비행기를 닦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알까요? 몰라요. 그저 그냥 아빠만 있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내는 거야. 우유 달라고! 자기의 만족이 채워져. 계속 어린아이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준 아빠를 아는 어린아이. 청년의 신앙은요?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이 악한 년들과 계속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치열하게 싸워,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나 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이에요. 자, 아비의 신앙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분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하고 이 아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비의 신앙은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단순히 아빠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장성한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만세전부터 세우셨던, 이러면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계획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이에요? 아비의 신앙입니까? 장성한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여기도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 청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이는 많은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요. 나이는 어린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저기 수술하셔서 퇴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시골 월요일 날 잠시 내려갔다가 식사 점심 식사 섬겨드리고 식사하는데 아이고 고구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다섯 박스를 내일까지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길래 고구마 캤어요? 하나도 안 캤다. 병원에 한 3주 동안 입원해 계시니까 부모님 다 계시니까 손도 안 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주문은 들어왔고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럼 제가 한 시간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성경 통독이 와야 되니까 제가 한 시간 딱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막 또 이제 집에까지 또 한 시간 갔다가 고구마 한 시간을 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께서 이 고구마를 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구마 하나를 딱 보시더니 아이고야 고구마 모양도 예쁘고 아유 미시 잘 들었어 아유 미시 잘 들었어 맛도 좋고 상품 가치가 우리 고구마는 좋아가지고 서로 달라고 그래 우리 고구마를 먹어본 사람들은 제가 고구마 PPL 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어본 사람들은 작년에 먹었던 사람도 미리 주문을 해서 고구마 달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밭은 고구마가 밑도 안 들었고 맛도 없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 노란 사과 박스에다 한 시간 동안 두 박스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딱 캐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캐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 고구마를 또 팔아드릴까 하고 제가 이제 저기 SNS에다 올렸어요. 고구마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했더니 몇 분이 문의를 줬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 용성아, 예, 고구마 다 팔았다. 주문 받지 마라. 예? 벌써 다 팔았어요? 아니 고구마 캐지도 안 했는데 캐지도 안 했어요. 다 캐지도 안 했는데 이미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냥 더 달라는데 더 줄 수 없어서 다섯 박스 달라는 사람은 네 박스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미 주문만 받아놓고 나중에 팔려고 보지도 안 했는데 왜요? 가치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서 드실 수 없습니다. 내년 거 예약 받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은요 좋은 열매를 내놓아야 그 땅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땅이 좋지 못하면요 씨알도 좋지 못해요. 근데 땅이 좋으면 고구마 씨가 좋고 고구마가 맛이 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요 더 이상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뭐합니까? 낫을 대죠. 제가 낫으로 고구마 다 걷어냈어요. 낫을 댑니다. 왜? 추수 때가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29절 다 같이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그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130년의 기독교의 신앙 시간이 흘러졌습니다. 뿌려진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나이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언제 받아들이셨습니까? 몇 년 전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나이도 변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시간표가 흘러서 이제는 마지막 추수의 때, 요한계시록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익은 열매를 따야 할 때입니다. 낫을 댈 때가 왔어요.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완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중에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구원받을 유대인의 수와 이방인의 수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수. 이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는 이걸 각 지파, 12지파를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5절부터 보면 구원받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신천지에서 12지파, 우리나라 대한민국한테 12조각으로 내놨어요. 그 12지파, 자기네들 12지파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숫자 14만 4천 명을 채우면 그들은 이 땅에 지상낙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세운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바꿨어요. 언약 수정. 진짜 돈 많이 낸 사람. 진짜 전도 많이 한 사람. 알곡들만 14만 4천 명.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 유대인의 믿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방인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숫자. 유대인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인데, 그럼 이방인의 숫자는? 여러분, 그 숫자 안에 들어가십니까?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다 같이. 9절부터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송이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수가 나왔어요. 그 수는 어떻게 돼요? 셀수 없는. 너무 많아서 셀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큰 무리가 흰 두루마리, 흰 세마포를 입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본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의 수예요. 지금은 마지막 구원의 날입니다. 대추수의 날입니다. 추수할 때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키가 들려 있어요. 그 키, 이제 타작마당을 깨끗이 알고 알곡과 축정이를 골라내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느 단계입니까? 싹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장성한 아비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고 나의 영적 수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추수의 날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라는 바람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대한민국에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의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을 맞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바람을 맞고 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바람을 맞을수록 알곡은요, 예수님의 그키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키가 들려있다라고 했어요.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아무리 코로나가 불든지 말든지 알곡은요, 이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열매가 아닌 쭉쟁이는요, 이 바람을 맞고 떨어져 나갑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거예요. 이게 쭉쟁이에요.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것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쭉쟁이들은 다 모아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은 싹을 내고 이삭을 내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1년에 세 번씩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 감사 절기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 매일 감사 노트 혹시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 오늘 가져가서 여러분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매일 감사 노트 쓰세요. 매일 성경 통독, 매일 기도, 매일 헌신하고 매일 전도하는 거 다음 주에 다 가져오시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감사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를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이 되시고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이제는 청년의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이 되시고 싹이 났으면 싹에서 멈추시고 싹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삭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대추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서서 마지막 대추수의 날에 추수합시다.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거할 서소는 주님 부밀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추수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 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성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것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갑시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 여호수아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완성은 주님 품이 우리가 완성은 우리가 완성은 주님 품이 우리가 완성은 우리가 완성은 주님 품이세.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 대행진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자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